뜨겁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. 며칠 후 의련 씨가 편집장으로 있는 다문화 문예지가 드디어 출간됐다. 애로사항이라면 수익이 없다는 것. 많은 문인들의 재능 기부와 열정으로 빛을 보게 된 22번째 책이다. 처리도 잘한 것 같아요. 잘 나왔네요. 고생하셨어요. 맨 앞에 있던 거? 맨 앞에 꽃상이요. 아, 제 것도 있나요? 꽃상. 감사합니다. 작년 이 문예지의 시를 출품해 상을 받고 시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. 어이아디야 꽃상에 간다. 인생의 마지막 길을 떠난다.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당신. 한정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마음 한 구석이 시리게 저린다. 제가 쓴 게 이 나눔 문학이라는 잡지책에 실렸다는 게 영광이죠. 저는 뭐 시골 청구석에서 짜장면이나 팔고 있어야 될 내가 이런 거. 아니 뭔 말이야. 우리 그 나눔 문학에서 시인상 받은 그 실력이 인정받았는데 제일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아. 노래도 만들어지고 주문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따뜻해도 좋잖아. 우리 나눔 문학에서 지금 키우는 작가 김경마 스스로 어디 저 충청도 가니까 의련이 고향 가니까 이 아직도 이 꽃상회를 타고 가는 문화가 아직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. 이 옛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필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또 여기에 실렸네요. 저 죽을 때 아마 꽃상회 갔던 게 어쩌면 실한 가장 간결한 말로 전하는 따뜻한 위로일 것이다.